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해보려고 하는데 피아세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Flash고요. 피처링에 룬이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는데 어디서 낯이 익다 했어요. 제가 이 래퍼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맞아, 예전에 꽤 한 뭐 5, 6, 7, 8년 전부터 태국 힙합 씬에서 활동해오던 나름의 오지 래퍼였어요. 맞아요. 뭐 아주 오래전에도 막 피아과 작업도 했고 뭐 단디하고도 작업을 했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의 어떤 결과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공백기가 있었고 이제 루니가 여기 피처링을 하면서 가사에서 이제 내가 돌아왔고 이제 나는 흐름을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곡이 좀 매우 놀라운 게 피아스의 그동안 선보였던 음악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딴판입니다. 사실 피아스는 대중적인 힙합 넘버들을 많이 히트를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지하고 좀 더 힙합의 비 오리지널한 음악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쇼미더머니 영향 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 PNP로 활동을 하면서 그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에서 봤듯이 파파와 함께 또 엄청난 드릴 트랙을 또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곡인지. 여전히 그 미스테리한 의문을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피아트의 개인곡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피아트과 또 친분 있는 래퍼들이 또 루니뿐만 아니라 등장을 합니다. 바로 웨이지와 파파가 또 등장을 하는 걸 보면 브라더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사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예, 피아도 굉장히 경력 있는 베테랑 래퍼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닥부터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여기 가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좀 피아시 저는 달라졌다 이 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Flash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들고 있는 사진은 뭐야? 친구인가? 나는 피아시 좀 이렇게 빡센 거 하나 했었으면 좋겠었어. 왜냐면 목소리가 일단 터프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래퍼들은 이런 센 거 하나는 좀 해줘야 돼. 오우. 야, 저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제가 피아트에 들은 음악 중에 최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 완전 제 취향이니까요 이건. 약간 피아트는 멋진 목소리인데도 랩을 좀 멜로디컬한 걸 또 뱉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00년대 자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룰 있죠, 자룰. 자룰도 되게 목소리는 거칠지만 막 노래처럼 들리기도 한 멜로디 랩도 하면서 막 그냥 오리지널한 랩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약간 피앗 보면 약간 자룰하고 많이 좀 스타일이 바이브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이제 보니 여기 다 오지 래퍼들이네. 야, 아 빡세다. 아 이렇게 또 간만에 빡센 음악 들으니까 아 귀가 즐거워. 이건 뭐 그거지. All Eyes on M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랩에서 연륜이 느껴져.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에요. 궁금했었어. 오우.
바이브 되게 좋다. 공백기가 있던 것 같은데 공백기가 무색해질 만큼 플로우가 꽤나 유려하게 들려요. 뭔가 이를 갈고 작정한 것처럼 랩 플로우가 미쳤는데 갑자기? 야 이분 주목을 해봐야겠네. 루니 기억할게요. 야 약간 블랙 앤 레드로 이렇게 조합을 딱 맞추니까 고급져 보인다. 피아시 달라진 것 같아. 달라지니까 존나 멋있다. 저는 이 곡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자의 태국 힙합 진짜 뭐 신선한 트랙도 워낙 많은데 저는 이 곡 되게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피아스는 워낙 랩이 랩 실력이 좋은 래퍼인데 사실 대중적인 트랙들이 많았는데 그게 막 100% 저한테 막 만족시키는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저희 취향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곡은 100% 저희 취향이고 그리고 피처링으로 참여 이 룬이라는 래퍼 완전히 이거 뭐 트랙을 찢어버렸는데 그 마지막에 그 벌스 후반부에 그 미친 듯이 막 쏘아대는 그 느낌은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아. 비디오 보면서 딱 한 문장이 느껴져. 베테랑은 베테랑이야. 역시 그들의 그 커리어는 무시할 수가 없어. 랩에 딱 느껴진다니까요. 아, 이 사람들이 경력이 다 많은 사람들이구나. 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요즘 뭐 저도 쇼미더머니 타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또 팀 PNP에 속한 라인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빡센 트랙이 있으면 더 들어보고 싶어. 피핫은 그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빛나 보이는 래퍼일 거예요. 빡센 거를 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